일단은 우리 기준님을 보면은 시집을 원래 늦게 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도망치듯이 간 시집이라고 이렇게 나와. 어딘가에 너무 얽매이고 너무 답답해서 그냥 도망치듯이 간 시집인데 원래 한번 갔다 와야 되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남편분을 보자면, 그러니까 이혼은 하셨지? 이 남편분을 보자면은 이혼은 했다 하더라도 뭔가 정리가 안된 무언가의 연결고리가 있어. 둘 사이에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자식 때문이 아니고 뭔가의 서류상으로 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는 건지, 뭐 도장은 찍었다 하더라도 무언가가 있는 건지, 아무튼 이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아직은 끊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해결해야 될 일들도 너무나도 천지백날이고, 먹고 사는 것도 걱정을 해야 되는 거는 분명히 맞기는 하지만, 정리해야 될게 혼자 감당해야 될게 너무 많아. 어찌 보면은 그냥 부모그늘 아래에서 그냥 시집을 그냥 늦게 갔었으면은 진짜 꽃이 식고 평탄하게 살았을 텐데 그때 선택한 게 잘한 건지 토끼 같은 딸내미를 보면은 그래도 얘라도 얻어가지고 그나마 잘했다 싶기도 하지만 또 상황적으로 보면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 바보야 세상 바보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러면 기준이 뭔가 정리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어 보이는데, 그게 뭐예요? 전 시아버님이 남겨주신 빚이 좀 많이 시아버지 빚을 왜 기준이 갖고 있어? 시아버님이 제 앞으로 좀 사업을 하시다가 남겨놓은 세금이 좀 그러면 그거를 본인이? 거의 이것저것 다 합치면 1억이 조금 안 되는 그거를 본인이 지금 혼자 갖고 있는 거고. 돈이에요. 네, 이제 거의 끝나가요. 근데 그 부분을 보자면 뭐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도 나오지도 않고. 근데 왜 남편 보면 도망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지? 지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도망 다녀? 뚜렷한 직업이 보이지가 않아. 네, 관제에 조금 얽혀서. 네, 그런 걸로 그러면은 뭐다, 그러면 남편이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네. 혼자 지금 다 그러고 있구나. 어찌됐든 간에, 뭐 지금 여기서 점을 본다고 해서 그게 다 해결되지는 않을 거기는 한데, 그래도 이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 지금 많이 힘들지? 갚아야 될 것도 너무 많지? 그러면? 빚 정리? 그 시아버지가 남겨둔 빚 정리? 거의 끝나가긴 한데, 그래도 좀 있어요. 근데 뭐 거의 끝나간다 하더라도 또낼게 뭐가 더 남은 건지 이제 본인 이름으로 된 건지 뭔지. 한 1년만 딱 고생하래. 그러면은 진짜 훌훌 털어버릴 것 같아. 막바지 다온것 같거든? 근데 너무 인생을 바보같이 살았어. 무슨 얘긴지 아셔? 더 물어보고 싶은 거는? 애기. 근데 진짜 너무 흉 없이 키운 아이고, 애지중지 키운 딸이야. 그리고 자식으로 인해서도 맺어진 부부여서, 뭐, 애기가 지금 몇 살이지? 10살.
자식으로 인해서 맺어진 부부라 지금 현재 애기가 뭐 엄마 아빠 이혼했다 하더라도 왕래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끊어져. 끊어져. 아빠랑 안볼것 같아. 좀더 크면. 무슨 어떠한 사건, 사고 아니면은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연락 끊어질 것 같아. 끝까지 아빠랑 연결이 된단 말이 안 나와. 조심해야겠다. 여기서 다 말은 못하겠는데,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너무 많이 힘든 건지, 조상의 바람으로 인해서 돈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귀신같이 들어오고 귀신같이 나가는 사람이거든? 한 번의 기회는 분명히 남아있는 사람이기는 한데, 그 기회를 잡았다 하더라도 분명히 또 귀신같이 나갈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항상 관제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라, 난중에 그 관제가 하나 해결하고 또 하나 또 넘어가고 또 하나 들어오고 하나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삶에 지쳐서 이 사람은 혼자야, 혼자. 부모가 있어도 난중에 자기 뺨 자기가 안 치면 다행이요. 무슨 말인지 알아? 자기 뺨 자기가 안 치면 다행이래. 그래서 나쁜 마음 먹지 않게. 그렇게 좀, 뭐, 이혼했어도 그렇게 좀 얘기해주고 좀잘 다독여주고 그래도 그렇게 좀 해야 될것 같아. 명이 짧아 보여요. 어떻게 그런 남자를 만났을까? 혼자 살아야 하네. 혼자 사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지금 이혼했어도 분명히 또내또 다른 인연이 있고 또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운은 있어. 근데 지금은 아직은 시기상조라 뭐 해결해야 될 것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일단은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좋은 인연 만나면 그때 다시 한번 점을 보러 오되 아무튼 이혼하신 남편분도 운기가 너무 안 좋고, 그리고 그 남자를 만나면서 벌려놨던 일들로 인해서 본인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잖아. 근데 그 고통도 근데 이제 거의 끝을 다 보고 있는데, 지금만 잘 버티면 될것 같아. 근데 돈적으로 연결고리를 끊는다 하더라도 뭐 계속 신경 쓰이고 걱정되고 하지 않을까? 너무 착해가지고, 있잖아, 이혼했어도 무슨 일만 있다고 하면 서로 소식이 되고, 걱정이 되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어. 어떤 남자를 만나도. 솔직히. 아시겠죠? 네.